친절한 톰 아저씨로 불리는 헐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일곱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팬들에게 너무나 다정해서 이번 레드카펫 행사는 역대급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톰 크루즈의 무한 팬사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불가능을 모르는 남자, 미션 임파서블의 아이콘 톰 크루즈가 일곱 번째 한국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30일 새벽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팬 서비스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톰 크루즈. 아침부터 이어진 빠듯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은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날 줄 몰랐는데요. I'm very excited to be back here in Korea. 특히 그의 팬 서비스가 절정을 이룬 곳은 레드카펫 이벤트 현장이었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해 한국 팬들과 보다 가까이 오랫동안 만난 톰 크루즈. 밝은 미소로 레드카펫에 오른 톰 크루즈는 팬들의 사인, 셀카, 허그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정성 가득한 팬 서비스를 펼쳤는데요. I'm so happy to be here right now. We just finished the movie a week and a half ago. And now we're out to the world sharing it with you all. And I'm very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always for the warm welcome. 톰 크루즈의 일곱 번째 한국 팬들과의 만남은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의 프로모션 차 이루어졌습니다. Well, I think you got to get your popcorn and sit there and make sure that you know you got to hold on to your popcorn because it's a pretty intense movie and you might you know spill your popcorn with some of the action when it happens. 영화 프로모션임을 잊게 할 정도로 오롯이 팬들과의 만남에만 집중한 톰 크루즈. 두 시간에 꽉 채운 톰 크루즈의 레드카펫 이벤트는 친절한 톰 아저씨 그 자체였는데요. 톰 크루즈는 레드카펫 끝 무대에 올라서도 곳곳에 자리한 팬들에게 아낌없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한국어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톰 크루즈. 사랑해요.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out. I really is it. It means so much to me to be here to see you all, and I'm very honored. Thank you. 그의 짧은 한국어 인사로도 함께 자리한 팬들의 함성은 커져갔는데요. I love coming every single time. That's why I keep coming back. I can't wait to see this movie screen. It's apparently the biggest one in the world. I can't wait to see that tonight. 톰 크루즈는 인터뷰 중에도 곳곳에 자리한 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톰 크루즈의 레드카펫 이벤트는 역대급이라 불릴 만큼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줬는데요. 친절한 톰 아저씨의 친절함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의 여덟 번째 내한을 기대해봅니다.